따로 신청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 3년치 아니에요? 전국 팔도부터 전국으로 해외까지 너무 감사하다. 뽕을 따라가 봅시다. 오늘은 어디를 갈랑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저 왼쪽이 이뻐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올랑고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얼쑤 뽕 따라 얼쑤 뽕 따라가세. 아유 가이나 얼쑤 뽕 따라가세. 야, 짐이 너무 많다 가이나. 어? 아 오빠 왜 이렇게 웃겨요? 아니 서울에서는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 선글라스 같은 거 좀 떼야지. 전혀 모르겠지? 네. 아 진짜 웃기다. 오늘 함께할 장소는 바로 서울. 서울? 꿈의 도시 서울. 서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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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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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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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나무리 won't never forget oh my lover 서울. 서울 하면 생각나는 노래 뭐가 있을까? 가인이. 서울 하면 딱 뭐야? 원투 차차차 원리포 차차차 원투 서울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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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자 서울의 잠을 한번 깨워보자. 어머 이런 행운이 있을 줄 몰랐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 바뀌며 앞에도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인생입니다. 고향도 묻지 마세요. 가인이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어디? 서울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연 모두 모두 끝이 없는 것 모두 끝없이 내가 있네. 하!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yeah.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아니야, 왜 본인이 전부는 난 될 때까지 찍어 저 가사 틀린 거 어떡하죠? 카이나 잘 갔다 와! 오늘 그 서울이잖아. 신청이 어마어마하게 왔어. 우와! 이거 봐봐. 네. 우리가 맨 처음에 갈 때와 지금 3배, 4배 막 지금 폭주하고 있어. 와, 이 정도면 거의 한 3년치 아니에요? 와, 여기 한번 당겨주실래? 자, 와. 눈부셔. 어우, 사연이 눈부셔. 자, 하나씩 한번 가져봐. 사연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와. 어머! 여기 제 사진이 있어요. 어디, 어디? 여기요. 뭐야? 김금발 씨? 저의 단골집이거든요. 여기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주얼리 가게를 하고 있는 김금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송가인 씨가 무명일 때부터 저희 집 단골이에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도 늘 무명이었던 송가인이 이번에 미스트롯에 잘 돼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뽕따로 가세 제보합니다. 아 진짜 웃겨. 지난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제육볶음 36g. 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총 28만 8천 원. 가인아 밥값 후딱 갚으러 온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제가 무명 시절 때부터 돈 없을 때부터 사장님이랑 이제 친하게 인연이 됐는데 가게를 갔다가 너무 저렴하게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게를 이제 자주 가게 된 거죠. 아, 이 밑에 지하 상가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네. 이걸. 거의 저 서울의 아버지예요. 서울의 아버지. 네. 가서 그 제육볶음부터 풀고 가. 내가 가서 좀 얘기를 좀 할게. 가보자. 뻥 따러 가세. 오빠 근데 여기는 진짜 제 구역이에요. 여기는 방앗간, 나는 잔새. 오빠 여기 가잖아요? 끝이 안 보여요, 양쪽에. 야, 대박이다. 야 진짜 시원하네. 시원하네. 이거 빵빵하네 아주 그냥. 계곡이 따로 없구만. 아주 시원해. 와. 자 여기서 저의 단골집은 이쪽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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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 너무 이쁘다. 신발 가게 먼저. 네. 안녕하세요. 아이 어연이. 감사합니다. 가인이어라. 가인이어라. 구미어라. 구미어. 구미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따라오셨어 또? 네. 아 인사드리러 왔죠. 우리도 잘하고 잘하는 분이. 아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우리
상가 여기 가게 우리 가게. 가게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상가에 맨날 선전해줘서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다 알아보시네. 네 감사합니다. 언니 좋아하는데 최고네 최고. 아니 상인분들이 네. 알아보시네. 우리 아, 여기 저의 방앗간이었다니까요. 저는 어디 가게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딱 보기만 해도. 네. 어우 야. 송가인. 송가인. 자 지금 저 사장님 여기에요. 어디야 어디? 아, 바로 여기. 어디에? 여기. 주얼리스. 아 어디 어디 계셔? 사장님. 사장님 여기 계셔. 아 사장님. 아 사장님 만났다 야.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잘 오셨어요. 들어가 아 여기 아, 네. 오, 야 여기 저 다 붙여놨네. 어머. 와. 사진 속에 아이고 반갑네요. 야 반갑네요. 가득하다 주얼리가. 얼마나 저 빽빽해요. 어머 이거 나 가인이 진열장 제가 다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응원봉 아니에요? 어 그렇죠. 콘서트도 오셨거든요 사장님이. 아이고 저기 보니까 플랜카드도 있어. 블리블리. 맞아요. 어 러블리 송글리 송가인 가인이가 여기 몇 년에 처음 왔어요 가인이가. 여기가 지금 한 10년 안 됐나? 5년 됐죠. 5년 정도. 2014년부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명 시절 때 와서 네. 액세서리도 여기서 고르고. 맞아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어땠어요, 가인이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네. 되게 예뻤는데 난 몰랐어요. 주문하고 갔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왔었어요. 오. 사장님 저 트로트 가수예요. 먼저 네. 가인이가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두부에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름이 조은심이니까 네. 조은심으로 찾아보니까 노래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조은심으로 활동했었어요? 그렇죠. 운명으로 처음에는 네. 노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런 노래 참 마음에 쏙나는 노래. 네. 난 그때 창했는 줄 몰랐는데 창이죠? 그 뭐죠? 그렇죠. 네. 판소리. 판소리. 그런 느낌과 같이 느꼈거든요. 사장님도 감동받았구나 노래 네. 딱 듣고 네.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팬이 됐죠 바로. 그러고 나서부터 네.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네. 액세서리 쪽은 책임진다! 네. 그 느낌으로 갔던 거죠? 네네 그렇죠. 진짜 저의 서울 아빠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행사 갔다 오고 뭐 어디 네. 고향 갔다 왔을 때 서민들이니까 여기서 버스 내려서 짐을 가지고 항상 여기 들어와가지고 네. 사장님 배고파요 제육볶음 시켜주세요. 맨날 그러면 우리 아버님도 네. 가인이 이렇게 1등하고 이런데 네. 큰 에너지를 주셨네. 아 그럼요. 네. 그때 그리고 결승전 막 그때 할 때 액세서리도 사장님이 직접 다 만들어서 진짜로요? 그때 목걸이 무명배에 부를 때 그 목걸이도 사장님이 만들어서 해주신 거. 아 그 방송에 나왔던 여기 차고 네. 있었던 거? 아 여기 가게에 와서 직접 그리고 이제 목에 그 뭐 영동그룹스 할 때도 기골이 사장님이 또 막 비싼 루비 막 이런 거 사다가 이렇게 저 협찬해 주시고. 아 가인이한테 특별히 사연을 남기신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 사연이요? 네. 요즘 그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예, 그리고 이 고속터미널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상권인데 네네. 최고의 상권이 경기가 이 정도 이제 경기를 탈 정도면 전국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속터미널 상인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들 전체 힘을 얻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신청곡도 띄우고 가인 씨를 보면 다 이제 좋아하실 것 같아서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셨구나. 여기 이제 상권이 잘 되고 힘내시라고.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뭐 힘나게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요 가격도 지금 가격 예 요것도 일단은 준비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예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결제하고 가야죠. 네, 결제를 이거 해야 되겠죠. 이거 돈 보다가 네. 가인 씨 노래 한 곡이 이 돈의 가치가 더 크지 않나. 이 여자 뭐 아니야. 저기 MC 출신이세요. 아니 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원하시는 가인이 오면 꼭 이 노래 듣고 싶다 신청곡 있습니까? 아 있죠. 어떤 노래요? 빛 속의 여인 김건모 씨. 빛 속의 여인 갑자기? 그거 되게 신나는 노래인데? 빛 속의 예예. 그 노래 맞지? 사장님 그런 노래를? 잊지 못해 잊지 못해 빛 속의 여인.
싶어요? 빗속의 예인 듣고 싶습니다. 빗속의 자, 제육볶음을 먹고 힘낸 네. 최고의 트롯 가수 네. 블리블리 송블리 송가인 아름답다 야 엘레강스하다 나갑니다 에이 자, 어휴, 벨트를 비가 좀 비가 와요? 기사님 비가 오네요. 예,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그 비 소식이 좀 있었네요. An hour, a day goes by. I'm hoping just to be by your side. 잠깐만, 신사 여기 신사 사거리죠? 그럼 기억나는 노래 있어? 신사동 그 사람? 그렇지. 아유 아주 그냥 손발이 촉촉 맞네. 신사동 그 사람. 신동 아니고요. 신. 그렇지. 이 노래지 이 노래지. 가보시죠. 아 좋다. 좋다. 비도 아주 추적추적 내리고. 오빠 정 먹고 싶다. 그렇죠. 기다려. 기다려. 정 있는데 가요? 기다리세요. 자 신사 사거리에서.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이내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아우 야야야야 오 세상에 와 이거야 끊는 거야? 지금 영동대교 이제 건너가죠 벌써 건너요? 바로 로테이션이야 바로 연결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색하세요 오케이 빨리 검색하세요 자 영동 나 이 줄 갔는 줄 알았죠 자 지금
어, 영동대 비 내리는. 그렇구나. 어, 비 내리는.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랑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슬픈 여러분의 인생 속 아이리가 들어가라. 비 내리는 영동교를 헤매도는 이 마음. 그 사랑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야, 이 노래는 진짜 명곡이에요. 어, 명곡이다 진짜. 명곡이고 너무 잘 어울린다 다이나. 어, 이 노래도 진짜 연습 많이 했었어. 아, 예전에. 네. 그러니까 신사동 그 사람도 자주 불렀고. 네, 이 노래도. 주현미 노래는 뭐 정말. 아, 모르는 노래가 한두 곡 있을 정도로 그냥 너무나 좋아하고. 네. 지금은 어딘가요? 예, 사장님? 이제 지나서. 아, 이태원 좀 지나서. 이태원 브이동. 이태원. 이태원 야. 연가라고 있어요. 주현민 선생님 노래 아니야? 네, 맞아요. 무슨 길마다 연결이 되네. 이태원에서 뛰어드립니다. 송가인이 여러 번 만나러 이태원을 지나갑니다. 가인 씨 한마디 해주세요. 이태원에 왔으니 이태원 연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부탁드립니다. 송가인. 밤 깊은 이태원 불빛 속에서 젖어버린 두 가슴 떠나갈 사람도 울고 있나요. 우는데 새벽 첫 바람은 가슴 때리고 서야 청을 치워버려도 못한 사랑에 외로운 이거리 잊지는 마라. 이제는 눈물 흘리지 마. 한 글자만은 선물로 또 울지 마. 계속 갑니다. 마지막 그 모습 남겨진 이 거리 잊지는 못해.
너무 좋아. 난 무조건 이태원 갈 때. 난 이태원 옆에 살거든? 아, 한남동 사세요? 이 노래 무조건 들어야 되겠어. 너무 좋아, 이 노래.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치트 하더라. 아, 엄청나. 이번 사연도. 광장시장에서. 광장시장! 서울시장 하면 최고의 시장! 광장시장! 끝이야, 끝. 서울에선 무조건 가야 되는 시장이야. 한 10km 쪄서 나와. 아, 진짜 맛있겠다. 그 정도야. 거기는 뭐가 유명해요? 육회. 아, 육회 사케토케? 너무 잘 먹어요. 오늘 좋은데, 그런 뜻이야? 육회 사케토케. 자, 안녕하세요. 네. 광장시장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찐 육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이어받고 운영하신 지 10년이 넘으셨는데요. 자식 입장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쉬지 못하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못하시고 고생하시면서 마비가 와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면서 웃음도 많이 줄어드셨고 또 살도 많이 빠지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스트롯을 보시면서 좋아하셨고 또 웃으셨어요. 미스트롯 출연 중 송가인 씨를 거지덥고 순수하며 맑아 보인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 부쩍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고 또 웃는 모습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자식 입장에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효도 못했는데 이번에 송가인 씨로 인해 효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만난 육회 먹고 먹고 노래도 좀 불러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기운도 으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사연 보내줬어요. 잠깐만. 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뽕따로 가세 붐이고요. 송가인이어라. 가인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좋아하신다고. 아, 네. 송가인 씨 이름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 우세요. 어떡해. 저희가 일단은 만나서 네네. 깜짝 이벤트 계획을 좀 짜야 되는데 남문 쪽 어때요, 남문? 아, 남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오시면 돼요. 네. 네. 오, 왔나 보다, 왔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어디 계시죠? 자. 현서 씨,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와, 가서 그럼 작전을 좀 째죠. 왜냐면 너무 티 나면 안 되니까. 자,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쪽. 자, 우리 작전을 한번 짜보자고. 아니에요, 너무 예쁘신데. 아니에요. 어때요, 어머니 지금 상태 보니까는 네. 10년 동안 네. 네, 일을 좀 계속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네, 10년 넘게 저희 이제 육회집 운영하시면서 지금 노신경마비라는 병으로 마비가 된 상태예요. 와, 팔이. 네, 왼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아프면 우울해져요, 사람이. 네, 맞아요. 맞아. 네, 기운이 확 빠지고. 힘이 없으세요. 그때 만난 게. 미스트로 가인이다. 네, 맞아요. 진짜 영광이다. 제가 보시면요. 네. 네.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송가인 씨 이름만 얘기하면 오세요. 진짜로? 네. 대박이다. 엄마, 송가인이 왜 좋아? 송가인. 눈물이 나서 말해. 어? 송가인이가 내 삶하고 말이야. 내 눈물이 나라는데 그러니까. 눈물이 나서 말을 못 읽는다고 그래. 지금 그럼 어머니는 육회집에서 뭐 하세요? 지금 아마 서빙 아니면 카운터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네, 일하고 계세요. 오, 출발해야 돼. 자,
천천히 오시고 아, 길을 네. 가르쳐주고 네. 들어가고 저희가 뒤늦게 몰래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자, 최대한 가려야 돼. 비밀로, 비밀로. 저 여기 이렇게 와본 적은 처음이에요. 야, 이 안쪽이 다 이렇게 먹거리잖아. 맛있겠다. 야, 맛집 천국이다. 이거 야, 못 지나가. 외국 팬들까지. 어, 피쉬 피쉬. 어, 사진. 예. 어디서 왔어요?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네. 어,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어. 예. 야, 외국 팬들까지. 고맙습니다. 저희 좀 갈게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이쁘죠?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제가 방송 소문 듣진 아니, 끝도 않으시겠죠? 없다, 끝도 없어. 네. 와. 어디야? 저기지? 자, 여기서 작전을 그러면 네. 먼저 그냥 들어가시고 빨리 들어가요. 왜냐면 소문이 듣고 가버리면 손님처럼 그냥 쓱 들어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이파이. 화이팅!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갔다 이제 가자. 뽕따로 뽕따로 가세. 뽕따로 가세. 화이팅. 가자. 들어. 2층 2층. 2층. 2층으로 2층이야. 여기 어디 바로 계셔. 사람 많다. 바로 계셔. 바로 계셔. 바로 어디 바로 앞에 계셔. 아, 바로 앞이야. 들어가. 쓱 들어가. 쓱 들어가. 쓱 들어가. 자리 어디 앉을까요? 5번에. 자리 어디 앉을까요? 5번에. 다 같이 다 같이 일로 와요. 따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장문의 사연을 쫙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잊어. 맞아요. 가인이가 여긴 무조건 꼭 가야 된다. 맞네, 아까 그 얘기가 가인 보자마자 눈물 흘릴 거라고. 일단 좀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보면서 힘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생목으로 한번 인사 한번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림이보다 이쁘네. 일단은 좀 토크를 할 테니까 식사 좀 맛있게 드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뭐 되지? 배가 좀 고파한다고. 뭐 육회 사시미. 육회. 그래, 뭐 먹고 하자. 산낙지. 오징어 파전. 오징어 파전. 앞으로 먹고 싶어요. 산낙지, 오징어 파전. 야, 산낙지. 너무 맛있겠다. 산낙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 산낙지도 하나 해주세요. 탕탕이. 탕탕이. 아이고, 어머니 손목 아프신데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와. 이야. 맛있겠다. 어떡해, 어머, 어떡해. 네. 이거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먹방이구나. 그러니까. 아. 저희도 이제 먹을게요.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못 참겠어요. 자, 가인이 먹어. 아, 앉으세요. 우리 가인아 먹자. 식당 한 점을 잘 쓰세요. 아이고, 야, 먹방을 한번 해보자. 가인이 먹방 처음인데. 어허이. 아하이. 산낙지. 아우, 당당히 도사. 도사 물어. 가인이 납지. 아하이. 아우. 와. 잘 먹네. 다인이 잘 먹어. 이쁘네. 이뻐. 쟤도 잘 나가. 잘 나가. 야, 이거는? 팀에서. 팀 해가지고. 팀에서 썼어. 와. 붐붐이라고 저기 예명이야. 오빠 도가 하나 따주세요. 오케이. 나갑니다. 빠밤. 와. 느껴, 지금 느끼지? 느끼지? 사시미랑 낙지랑 그 엉겨 붙어가지고 그. 낙지가 너무 싱싱해갖고 내 입속에서 나를 막. 빨아들이네. 아, 그게 힘이야. 날 잡아봐. 스태미나에 그렇게 좋죠. 좋지요. 내가 왜 이렇게 복스럽게 잤었는데. 가인이 아주 오늘 제일 밝은 모습이다. 결국 시장할 수 있어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맛있게 드시니까 좋네. 너무 맛이 좋아요? 맛이 그냥 궁 오빠가 없어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 그 정도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육회 가인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딸내미가 먹는 것처럼. 왜냐면 황룡왕 바가 되면 아 이게 너무 이뻐요. 왜냐면 황룡왕 바가 되면 아 이게 너무 이뻐요. 어머니가 주신 게 하나 그러면 좀
하나 이렇게 해서 주세요. 어머니 레시피로. 네. 자, 어머니가 드립니다. 아이고 가연이. 오라버니가 싸준 거보다 더 맛있어. 저희 이렇게 갑자기 와서 아까 놀라지 않았어요? 네, 놀랬지. 나 진짜 상상도 못했고. 따님한테 감사하다고 말 좀 해주세요. 고마워. 신청을 이만큼 해줘. 그랬어요. 어머니 일생 중에서, 네. 어머니 생활 속에서 오늘이 제, 몇 번째로 가장? 아니, 첫 번째 제일 행복했나요? 정말이에요. 최고 신난다. 아, 이거는 뭐. 딸 돌잔치 맨 첫 돌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 안 서운해요, 우리 딸. 아니요, 저희 엄마한테 힘만 된다면, 네. 힘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일생 중에 오늘이 네, 최고. 최고 신난다. 네, 아, 최고. 이거는 뭐, 최고의 자연이네. 우리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야, 어머니 일단 기분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네. 야, 술잔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찬찬찬 하니까 갑자기 또 노래가 확 떠오르는데. 그치? 응? 찬찬찬 가자! 박수! 식사를 안 하시고 안 가시네요? 그래서 잘 거야. 네. 가자! 헐! 자, 볼륨 올려주시고.
갔다 와. 저 어지러워요. 지금 좀 많이 좀 가인이 많이 좀 긴장이 돼 있으니까요.